원수도에서 올라오는 라인이 이거고, 이게 이제 각층으로 내려가는 건데, 이게 이번 그 추위에 깨졌어요. 여기는 안 터졌고, 여기도 안 터졌는데, 계량기를 새로 사왔어요. 이걸로 갈아야 되는데,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. 하는 동안에, 가는 동안에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여기 요 위치면 요거는 여기 거를 쓰면 되니까 여기 다 따고 어디까지? 여기까지 따야 될 것 같아. 여기까지 따 보겠습니다. 여기까지니까 여기는 일단 이제 뭐 할 수 없어요. 돈을 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 오지도 않지만 또 오고 나면 뭐 거의 일당을 다 줘야 되니까 그냥 제 손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요걸 끌르고 요걸 끌르고 요걸 떼내는 거. 떼냈습니다. 여기 볼까요? 자, 이렇게 동파가 돼가지고 깨졌어요. 자, 그 제가 철물점 사장님 얘기가 요거는 갈으라고 하더라고요. 요거는 그대로 쓰고 요거는 갈고. 그래서 자, 이거를 채울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 보면 화살표가 있어요. 이렇게 화살표. 요 화살표가 물이 흘러가는 방향. 그래야 메다기가 똑바로 돈다 그러더라고요. 이걸 거꾸로 체결하면 얘가 거꾸로 돈대요. 그래서 요 수돗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요 화살표 방향에 맞춰서 끼우겠습니다. 이 다리를 좀 넣고 여기다가 물을 끼우고 잠깐만 이렇게 끼우고 하나를 채워야 돼. 방향, 자, 이렇게 끼워서, 채우고, 이상한데. 자, 쿠크를 열었고 물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.